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온 36살 김희석입니다. 아, 좋습니다. 36?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오, 좋습니다. 비비크림 뭐 쓰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차관장님께서는 또 실력자분일지, 아직 트로트로 남성분은 레전드가 되신 분은 없습니다. 오늘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막걸리 한 잔입니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아이폰 니가 빠졌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막걸리 한 잔 자, 일단은 1라운드 노래였고요. 오, 예. 아, 살짝 이제 영탁님의 노래가 좀 비슷했어요. 우리 참가자님이랑 이게 뭔가 하는 분들이. 자, 일단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더듬자 1 아니다. 아쉬웠다는 숫자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오호. 아, 추우시죠? 이거 장갑 끼고 하세요. 아, 있으세요? 오케이, 괜찮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호, 알겠습니다. 어이구, 네. 아, 알겠습니다. 창현아 노래 끊지 마라 막걸리 먹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생존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이제 2라운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곡 어떤가 볼까요? 두 번째 곡은요 네 조항조 선배님의 고맙소라는 오, 곡으로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고맙소 네. 자 일단은 고맙소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조항조님의 버전이고 이 노래 굉장히 또 좋거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집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나봅니다 고맙소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처럼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잘 들었습니다. 오, 예. 네, 자,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노래 불러서 고맙소. 네. 잘 들었소. 좋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떠들자 1 아니다. 아셨다 쓰죠? 0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어떻게 할까요? 올려주시고요. 쭉쭉쭉. 네. 저는 뭐 너무 감사하죠. 예. 이 후벼 파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호. 0도 좀 있네요. 0도 한두 명 있으시고, 0도 있고, 1도 있습니다. 한 9대, 아니다, 한 8대 2 정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8대 2 정도지만 1이 훨씬 더 많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잘하셨어요. 2라운드 통과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3라운드 곡은 또 이제 필살기를 하나 또 꺼내주셔야 됩니다. 네, 안 그래도 필살기를 준비해가지고요. 오, 예. 어떤 걸까요? 울랄라 세션 버전으로. 내 눈물 모아. 내 눈물 모아. 아, 이거 좋았죠. 좋습니다. 자, 일단은 네. 울랄라 세션님의 버전입니다. 내 눈물 모아라는 곡을 만나볼 거고요. 자, 네. 과연 우리 창가단님께서 선곡하신 이 노래로 레전드까지 갈 수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이미 벌써 근데 고액상금의 주인공이네요. 자, 편안하게 긴장 푸시고 네.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들. 갑니다. 네. 몸이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갑니다.
밖으로 하나 둘씩 별빛이 꺼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 날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너를 잊을 수 없으니 내 눈물 모아서 하늘에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네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귀를 낮춰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은 위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며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로 난 믿을 거예요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네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귀를 낮춰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감정도 너무 슬퍼.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잘하셨고요. 와, 너무 잘하셨고요. 아버님께서 저기서 제로트를 주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잘 봤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청아대님 이제 마지막 곡이었고요. 일단 오늘 함께 참여해보신 소감 한마디만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원래 제가 사실은 6년 전. 6년 전에 여기 창현거리 노래방 한번 나왔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때는 3만원 받아갔는데. 아~ 맞아요. 그때 좀 상금이 짰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오랜만에 한번 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네. 지금 이제 또 이제 가수로 활동을 그때는 안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은 가수로 활동 중이다 보니까 뭔가 가수가 돼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때부터 계속 꿈을 키워 나가셔서 드디어 이제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TV도 나가시고 네네. 좋은 모습 많이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유튜브 채널 같은 건 안 하시고? 아, 합니다. 김희석 TV라고 검색을 아~ 하시면 네. 나옵니까? 네, 커버 영상들만 올린 게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나고 올라가면은 아래다가 네. 댓글 남겨주세요. 아시죠? 그럼 제가 고정 댓글로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가 그냥 쫙쫙 올라가더라고요 요즘에. 아, 거의 뭐 비트코인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상금 나갑니다. 굉장히 잘하셨고 네. 아무래도 날씨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간단한 좀 몇 가지 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다 감안하고 저희도 네. 생각을 했습니다. 상금 나갑니다. 네. 상금 받으시면 어떠시나요? 상금 받으면요 네. 가족분들이랑 같이 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맛있는 거 드실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18장을 저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래도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네. 오늘 컨디션들이 다들 안 좋으신 것들도 감안했지만 그래도 우리 참가자님께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상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18만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앞에다 반납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